이번에는 저희 영혼의 실체와 대화를 했다고 주장한 인터넷 카페 운영자를 만났습니다. 안녕하세요. 괜찮습니다. 그런 정말 기운으로 전생을 볼 수 있을까요? 뭐 어떤 구슬하거나 뭐 어떤 의식 같은 걸 이렇게 전혀 안 합니다. 안 하고 그냥 기운으로 삼생을 다 봐버리죠. 그럼 저를 보면 뭐가 느껴지세요? 말씀드려도 되나요? 예예, 말씀하십시오. 과거생에 본인이 그 물질의 공덕을 조금 지었습니다. 본인은 그 축생의 몸을 가지고 있었고, 축생의 몸, 우리가 윤회라는 걸 얘기하잖아요. 네. 전선전전 있어서 지금 현재의 내가 있죠. 네. 그러면 그 과거생에 인간으로도 살았을 것이고 축생으로도 살았을 것입니다. 그런데 그 시절에 본인은 물질의 공덕하고 악업을 지었어요. 물질과 악업. 앞으로는 그 물질의 공덕이 점점 다해가서 그 앞으로 남은 인생은 조금 고단하다. 더 깊게 얘기하면 돌아가실 때 많이 고통스럽게. 돌아갈 때 고통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? 아니요. 그게 아니라 그 뭐 이틀 3일 아프다 일주일 아프다가 잠깐 갈 수는 있겠지만 1년 2년 병마와 싸우다가 심한 고통을 받고 그런 어떤 기운이 느껴진다. 제가 죽을 때 뭐 1, 2년 병으로 고통스럽게 예를 들면 뭐 죽는다, 그게 기운으로 느끼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죽는 거는 제 전생에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다고 기운을 느끼시는 거예요? 자, 뭘 어떻게 했느냐라고 해서 전생을, 내가 전생에 물을 10잔을 먹었다. 예를 들어서 물질의 개념으로 뭐 밥을 몇 끼를 먹었다. 이 물질의 개념에 전생은 그렇게 존재하지 않습니다. 내가 전생에 악업이냐 선업이냐만, 요것만 전생에 물질적으로도 좀 풍부했고 악행도 했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아닌 어떤 다른 사람도 맞아요. 똑같은 그런 맞습니다.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겠냐는 네, 이야기예요. 맞습니다. 그러면 전생에 전생을 이야기하다 갑자기 빙의 얘기를 꺼내는 운영자. 했으니까 그 대부분이 그 빙의 업장 빙의를 얘기하는 거예요. 빙의. 빙의라면 귀신이 씌인 거 아니에요? 네. 일단 쉽게 말하면. 네, 귀신의 얘기. 그러니까 이거 거기서는 귀신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기운이라고 얘기합니다. 선생님 말씀하신 빙의는 귀신 씌인 거 맞아요? 아니에요? 맞습니다. 귀신이죠. 우리나라 살고 있는 사람 중에, 전 세계 사람 중에 빙의가 안 된 사람도 있긴 있어요. 선생님은 빙의 아닙니까? 귀신이 아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. 네, 없죠. 선생님이 유일한 빙의가 안 된 분이에요? 지구상에? 저기 소년이라고 저 개도 빙의가 없죠. 우리 여기 저분도 빙의가 다 선생님의 의식을 통해서 귀신을 쫓은 거예요? 근데 선생님을 통하지 않고 안으면 빙의는 계속 사람들은 다 귀신 씌인 채로 살아가냐 이거죠. 빙의를 풀어준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. 그건 다 사이빙인가요? 네, 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. 미안하지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. 선생님만이 유일하게 빙의로부터 사람을 해방시켜준다니까요. 네. 굿하는 방식이나 선생님처럼 기운을 통해 사는 방식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? 틀립니다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방식은 똑같겠죠. 와봐. 와서. 자신과 옆의 여자분, 그리고 자기 집 개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귀신에 씌여있고 자신만이 유일하게 그것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. 그리고 제자와 눈빛을 교환하고 저희 빙의 치료를 시작했습니다. 속에 이렇게 편하게 잠깐만 계세요. 그리고 그들의 이제 입장을 들어보시고요. 나는 전생에 지금 이 육신이랑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. 하나의 불을 갖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더 강하다 보니 저희들의 마음에 한을 많이 주었습니다. 무참하게 우리를 무참하게 우리를 울타리에 가둬놓고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파렴치한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. 진심으로 속으로 조금 참회하세요. 그러면 그 기운들이 느낄 겁니다. 아마. 저는 혹시나 저 때문에 상처받은 혼령이 있다면 사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사죄를 했습니다. 그런 사과 받지 않아도 됩니다.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그 모습이 지금의 최고의 정점인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.
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정중하게 한번 하십시오. 그들한테. 사과를 했지만 계속해서 사과를 또 요구하는 두 사람. 엄청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. 지금 마음속으로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. 전생에 우리를 그렇게 무참하게 밟았듯이 우리도 이 육신이 무참하게 망가지는 모습을 봐야 하겠습니다. 당신의 그 마음. 그런데요,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? 지금 이영돈 PD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싸웠으면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지만 이게 풀어지는 거잖아요. 근데 그거를 지금 두 분이 눈을 뭐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서 소위 이제 귀신 입장에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? 어떤 느낌이 이제 드냐면, 그러니까 저 정도도 와가지고 이렇게 느낌을 지금 두 분이 압도해가지고 이제 저를 뭐 제가 느끼지 않는 빙의 귀신이 들은 걸 가지고 그러시니까 마음이 약한 사람이다. 이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, 제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두 분이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면서 아,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. 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, 뭐 말씀하시는 거를 따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앞으로 살아갈, 아슬 여기 안 왔으면 모를 건데. 그렇게 고압적인 자세로 하시면 안 되죠. 저는 그냥 느낀 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. 제가 그거를 사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, 아니 귀신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세요? 어떻게 느끼세요?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이영돈 PD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. 네.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런 마음, 사과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육신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도 사실이시잖아요. 아니, 당연하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일반 사람을, 일반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았을 때 상황이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이 정말로 첫 이런 부터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서 참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어요? 나는 너 몸에 계속 붙어있겠다는 거는 제 느낌에는 그거는 제 몸에 붙어있는 귀신 이야기가 아니고 두 분이 그렇게 해서 저를 이렇게 억압하기 위해서 하는 그렇게 좀 느껴지는 거예요. 자, 우리 제가 사과를 한지 아는지 그걸 어떻게 하세요? 아니 진짜 어떻게 느끼시냐고. 그 영가가 하는 얘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영가 그렇게 했다고 그냥 저도 어떤 이야기인지 다 할 수 있는 거죠. 그게 무당이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사람의 혹세 몸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대표적인 이야기 아니에요. 여기다가 내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. 여기다가 무당이나 어디 가서 체면술로 뭐 이렇게 뭐 흔들어 가면서 무당 국 먹고 물 놓고 북치고 깽 가르치고 저희 했습니까? 안 했어요. 돈을 받으세요. 저희가 그거 이 법당을 운영해야 되니까.